2021년 토론토의 음식계를 변화시킨 다섯 가지 결정적인 순간. 작년이 끝나갈 무렵 한 캐나다의 언론사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며 다채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자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기사에서 작년 동안 캐나다의 음식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음식, 한식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국가의 식문화가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들 위주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음식을 꼽았는데요. 도시 전역에 판매 점포가 생겨나며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이 푹 빠져버렸다는 이 음식은 바로 한국의 핫도그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1년에는 캐나다 전역에 한국의 핫도그 체인점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핫도그 점포들에서는 기존 캐나다식 핫도그의 조리 방법을 변화시키며 한국의 특색을 갖춘 떡, 찹쌀, 오징어 먹물, 치즈 등 다양한 토핑들이 곁들여지며 보다 진화된 한국식 핫도그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핫도그가 판매되던 초기에는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들 위주로 핫도그를 즐겼다면 한류가 점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인을 넘어 토론토, 퀘벡 등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식 핫도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매체에서는 이런 한국식 핫도그의 성공을 두고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퓨전 요리다, 동시에 쉽게 살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맛있다 라는 저마다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캐나다의 경우 전염병 사태가 보다 심각해지며 7개월가량 실내 식사가 금지되며 많은 이들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난 한국식 핫도그는 사 먹기에도 간편할 뿐더러 그 맛까지 뛰어났기에 많은 캐나다인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한국식 핫도그가 캐나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특출한 비주얼도 한몫했는데요. 현지화가 진행된 캐나다의 핫도그들은 빵가루를 대신해 라면을 이용해 튀긴 라면 핫도그, 라면을 칩 형태로 다져 튀긴 라면칩 핫도그, 치킨 너겟 핫도그 등 캐나다인들을 홀릴만한 비주얼로 변주됐고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샀는데 너무 맛있었다.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심지어 기름에 튀겼는데도 기름기도 없어 깜짝 놀랐다. 캐나다의 SNS와 커뮤니티에는 한국식 핫도그를 예찬하는 무수한 글들이 연이어 등장했고 이런 글들은 많은 캐나다 네티즌들의 열띤 성원을 받았는데요. 일례로 한 SNS에서는 코리안 라이스 도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한국식 핫도그의 후기를 남겼던 게시글이 2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캐나다에서 한국식 핫도그의 인기는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한국인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던 핫도그는 그렇게 시대의 요구와 맞물려 또 인기의 날개를 달아준 한류의 순풍을 타고 머나먼 이국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캐나다인들을 매료시킨 한식이 비단 핫도그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캐나다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휩쓸고 있는 키워드 중에는 캐나다인들이 직접 고안한 라면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런 게시글들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모 회사의 라면 봉지와 함께 여러 재료들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죠. 일례로 한 캐나다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마요 라면 레시피는 2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으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계란과 마요네즈를 이용해 국물을 만들고 면을 따로 삶아놓는 이 레시피를 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레시피를 따로 정리해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한국 라면은 그냥 끓여도 맛있다. 한국의 라면을 먹어본 듯 라면의 맛 자체를 예찬하는 외국인들부터 레시피를 직접 따라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외국인까지 정말이지 다양한 외국인들이 등장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라면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맛없게 먹으려고 작정한 레시피냐? 라면은 그냥 먹을 때 제일 맛있다. 수출용에는 라면 조리법이 따로 없는 것이냐? 모두가 흐르는 군침을 막지 못하는 듯한 댓글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 레시피에 반기를 든 이들은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수없이 라면을 먹어왔을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낯선 마요네즈와 계란 국물의 라면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이에 레시피를 접한 한국인들은 당황스러운 실수와 함께 혹평을 남겼던 것이죠. 그러나 냉혹한 한국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 괴식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기괴한 외국인들의 라면 레시피 창조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지라이식 라면, 비리아식 라면 등 이제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붙은 레시피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각종 SNS에서 우리나라의 한 라면 브랜드가 언급된 건수는 총 47,700여 건으로 1년 전에 24,200건에서 약 2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전염병 사태가 악화되며 전 세계에 홈쿡 열풍이 불기 시작하자 라면 브랜드가 언급된 수치는 더더욱 거세게 불어나게 됐고, 그와 함께 가지각색의 레시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작년 1분기에만 각종 SNS에 등록된 라면의 레시피는 약 500건에 달하는 479건으로 멕시코 요리와 접목된 라면, 양식과 접목된 라면 등 다양하게 변신한 라면 레시피들이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유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라면들이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소비됐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작년 3분기까지 한 라면 브랜드의 누적 매출액이 총 6,9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3.6%가 해외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수치에서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라면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제 복잡한 식사 대신 간편한 한 끼를 맛있게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냄비에 불을 올리고 라면을 꺼내드는 장면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 된 것입니다. 앞서 캐나다를 특유의 비주얼과 맛으로 정복한 핫도그, 그리고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몸소 레시피를 만들게 하고 있는 라면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서민적인 음식들은 그렇게 세계 각국의 식탁에 오르며 셀 수 없이 많은 외국인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캐나다에서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의 김치를 배달시켜 먹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캐나다 언론 매체에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제작된 김치가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지금 겉절이, 발효김치, 비건김치 등 다채로운 김치들을 주문해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매운맛의 정도에서부터 익은 정도까지 조절해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김치를 맛보고 있는 캐나다인들의 모습에서는 앞선 핫도그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한국의 음식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전염병 사태가 처음 발생할 무렵, 국제사회는 이전에는 없던 초유의 사태에 세계의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그러나 유수한 전통과 문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유일무이한 문화 강국, 우리 대한민국의 위용에 찬사를 보내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